여러분은 집에서 피드를 스크롤하고 비디오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전이 됐어요. 별일 아니에요. 배터리가 다 될 때까지 전화기는 계속 작동할 테니까요. 하지만 머지않아 궁금한 점이 생길 거예요. 왜 정전이 되면 변기물을 내릴 수 없죠? 화장실 벽에 있는 콘센트에 변기가 꽂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수세씩 손잡이를 내리면 큰 물줄기가 탱크에서 변기통으로 흘러들어갑니다. 그것은 단지 중력의 힘으로만 작동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집이 중력작용을 이용한 하수처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면 말이죠. 화장실이 우주에 있지 않는 한 중력은 항상 작용하지만 전원이 공급되지 않으면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물탱크가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빠른 해결책은 물탱크에 수동으로 물을 부어서 변기물을 내리는 거예요. 전원이 다시 들어오면 물이 탱크에 다시 채워지게 됩니다. 만일 폐수처리 시스템이 전기로 구동된다면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 폐수가 파이프를 통과하여 통 안에 모입니다. 하수구로 옮기기 위해서는 전기 펌프가 필요하죠. 따라서 난처한 상황에 처하고 싶지 않다면 비상발전기를 구비하는 것을 고려하세요. 또한 배관의 작동 방식도 상수도 공급원과 거주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주택이라면 물이 나오기는 하지만 수압이 낮을 거예요. 도시 급수시설이 바닥나지 않는 한 계속 물은 나올 거예요. 우물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와 유사합니다. 저수지에 남아있는 물을 다 사용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있으니까요. 물탱크를 채우기 위해서는 펌프가 필요한데 그건 바로, 네, 불행히도 전기로 작동하죠. 그리고 아파트 단지에 산다면 정전 직후에 바로 물이 멈추게 됩니다. 대부분의 고층 건물은 지하실의 펌프 덕분에 각 가정으로 물이 공급됩니다. 그리고 전기로 구동되는 펌프의 문제점에 대해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고층 건물의 배관 시스템은 너무 복잡해서 심지어 전설이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만약 건물의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변기물을 내린다면 건물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초고층 빌딩은 하나의 배관 시스템에 의존하지는 않으니까요. 일정 구역을 담당하는 여러 개의 구간으로 나뉘고 그래서 부담도 분배가 됩니다. 변기에 대한 또 다른 신화는 코리올리 효과 때문에 변기 안의 물이 호주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소용돌이 친다는 것입니다. 코리올리 효과는 공기가 움직이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허리케인은 북반구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남반구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하지만 코리올리 효과는 욕실에까지 영향을 줄 정도로 강하지 않아요. 물이 도는 방식은 변기의 디자인에 달려 있어요. 다시 정전 얘기로 돌아갈게요. 정전 시 샤워는 할 수 있을까요? 네, 하지만 전통적인 탱크식 온수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탱크가 가득 찼고 물이 이미 뜨거우면 샤워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오래 하지는 마세요. 전원이 없으면 물은 단지 몇 시간 동안만 따뜻하게 유지됩니다. 그리고 만약 정전이 장기간 계속된다면 물을 아껴 쓰는 게 좋을 거예요. 어떤 화장실은 물이 필요 없어요. 적어도 많이는 필요하지 않아요. 대신 진공을 사용하므로 변기 안의 내용물은 흡입력으로 파이프 안으로 들어갑니다. 비행기에서 고압의 객실 공기는 말 그대로 변기 내용물을 오수 탱크 안으로 밀어넣습니다. 진공 화장실은 소량의 물과 소독제만 사용하여 변기를 헹구고 소독합니다. 물을 절약하고 따라서 비행기 무게를 줄여주지만 이건 역시 전기에 의존합니다. 우주에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은 완전히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WC 대신 우주 비행사들은 WCS를 사용합니다. 오물 수집 시스템을 의미하죠. 무중력 상태에서는 흡입 시스템을 사용하여 오물이 특수 용기로 보내집니다. 그 후에 정교한 장비가 액체 오물을 기대하세요. 식수로 바꿉니다. 또 하나의 놀라운 공학적 아이디어는 변기 자체를 에너지 공급원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한 산업 디자인 전공 학생이 폐수가 파이프를 통해 떨어지면서 전기를 만드는 발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건물의 배관에 삽입된 작은 수력 발전댐처럼 작동합니다. 이 기술은 개인주택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고층 건물이나 상업용 건물에서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건 미래의 일이고 잠시 변기의 오랜 과거를 살펴봅시다. 가장 초기의 원시적인 변기는 적어도 5000년 이상 됐습니다. 고대 문명은 물줄기를 이용해 오물을 운반하곤 했어요. 고대 로마인들은 놀랄 만큼 발전된 하수 시스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공 화장실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장소였는데 오늘날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꽤 이상해 보이죠. 현대 수세식 변기의 선구자는 1596년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대자 존 해링턴 경에 의해 발명되었습니다. 그 디자인은 60cm 깊이의 타원형 그릇 모양이었고 위쪽에 물탱크에서 밀려오는 물로 깨끗하게 헹궈졌습니다.
1860년대와 70년대의 파리 시민들은 거리를 가다가 볼일을 볼 수 있었어요. 도시 곳곳에 1200개가 넘는 야외 화장실이 있었거든요. 그들 중 일부는 너무 아름다워서 예술 작품으로 여겨졌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화장실을 아라고 대로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1880년대 영국 제조업자인 토마스 윌리엄 트위포드는 최초의 세라믹 독립형 변기를 선보였습니다. 그 당시 변기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매끄럽고 흰 변기와는 달리 복잡한 디자인과 색상을 갖고 있었어요. 최초의 성공적인 수세식 변기는 토마스 크래퍼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과는 달리 그가 변기를 발명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는 모든 최고의 엔지니어링 아이디어를 종합해서 오늘날까지 사용되고 있는 탱크 충전 메커니즘과 같은 새로운 개선사항을 추가했습니다. 문화마다 다른 화장실 전통으로 인해 타국을 여행할 때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많은 방문객들은 일본 변기가 너무 첨단이기 때문에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뚜껑을 열고 좌석을 따뜻하게 하고 건조기나 스프레이를 켜고 음악을 트는 다양한 버튼 사이 어딘가에 물을 내리는 버튼이 있거든요. 쿠바를 방문할 때 화장지와 손 세정제를 꼭 가지고 가세요. 쿠바 대부분의 공중 화장실에는 이러한 물품을 발견할 수 없을 거예요. 스웨덴에서 화장실에 갈 때는 지갑을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대도시에서는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돈을 내야 해요. 돈은 화장실 관리비로 쓰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내고 들어간 장소에서는 시설을 좀 더 신경 써서 사용한다는 설도 있습니다. 예상했겠지만 남극 대륙에는 우리가 익숙한 종류의 하수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이 얼음 대륙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쓰레기를 모두 모아 소각장에서 태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운 환경에서 편안하게 볼일을 볼 수 있을까요? 어떤 화장실 칸의 문은 바닥까지 닿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나요? 이 공간은 화장실 칸이 사용 중인지 또는 안에 있는 사람이 응급 의료 지원을 필요로 하는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벽과 문이 짧을수록 통풍이 훨씬 잘 되기 때문에 다행히 냄새는 더 빨리 사라집니다. 또한 많은 공중 화장실 변기는 뚜껑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시트만 있죠. 대부분의 경우 뚜껑이 부서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발로 변기 뚜껑을 열잖아요. 게다가 왜 그런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떤 사람들은 공중 화장실 변기 뚜껑을 가져가는 걸 좋아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왜냐하면 변기 물을 내릴 때마다 뚜껑을 닫는 것이 좋기 때문이죠. 그 이유는 그 무서운 변기 구름입니다. 변기 물을 내릴 때 우렁차게 소용돌이치는 물은 공기 중에 미세한 노폐물 입자들을 쏘아올려 보내며 우리가 숨쉬는 공기와 섞이고 근처의 모든 표면을 덮습니다. 여기에는 화장실 거치대, 화장실 싱크대, 벽, 바닥, 천장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우리는 모두 공중 화장실에 있는 세균을 두려워하지만 엘리베이터 버튼을 발로 누르는 사람은 없어요. 이상하죠? 왜냐하면 공중 화장실보다 이 버튼에 세균이 40배 더 많거든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 선택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